합장을 하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내리시는 거예요. 일단은 뭐 어디 톤을 치기 위해서는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치는 방법. 그래서 악기만 내려가시면 손가락이 벌어져요. 이게 아니고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므려서. 실제 연주하시는 그 뭐 현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가락을 벌려서 치기도 해요.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톤을 알았을 때. 톤을 알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톤이 낮이다는데 손가락이 벌어지면 이게 다 따로 맞아요. 손가락에 드르르르 드르르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손을 붙여서 손가락을 붙여서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체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네 개의 체가 되는 거예요.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.